그전에는 유나이도 많이 도웠었는데, 도원상동 친구들을 보니까 언제 도웠냐 하는 식으로 너무나 건강하시고 편리찬 모습이 많이 보기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주신 분들은 그러면 내내 건강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상동은 차이적이고 다양하고 또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주민총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사업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늘 노은상동을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가입적 참여가 제일 많은 곳이 노은상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노은상동 더 활기차게 노은상동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교안 회장님이야 의원님들 주민총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총회가 매년 조원기입니다. 노은상동 주민총회 축하드리며 황교안 회장님께서 동의를 하고 수고하셨으시고 크리티브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은상동의 오래된 현황 문제에 이제 노은상동에서 노은일동으로 지속터널을 뚫기로 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이제 그걸 어떻게 뚫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어디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로 이제 확보할 그 단계에 있고요. 용역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이제 그 용역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주세요.